자르는 방법에 있어서 돌을 뭐 반듯하게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돌은 결이 없으면은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사용하는 그 결, 그러니까 틈새를 말하는 것인데 돌은 결이라 하지 않고 짬이라 그럽니다. 짬. 그래서 보면은 짬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 돌이 별로 사용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벽 쌓기에 있어서 반듯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별로 명률이 없습니다. 또 이쪽을 오가 보면은 이것이 짬입니다. 짬. 이쪽에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큰그돌 중앙에 짬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짬인 것입니다. 짬인데 이 핀야를 두 개만 이렇게 박아도 이 전체가 반듯하게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더로 틈새를 내고 이 핀야를 박고 이 큰망치로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면은 이렇게 큰 돌도 아주 힘없이, 그러니까 돌은 하중 강도지 인장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철근은 하중 강도보다도 인장 강도가 강한 것인데 돌은 이렇게 틈새를 비어가지고 이렇게 벌리면은 금세 이렇게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벽 쌓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이제 돌을 자르는 그 자르는 방법인데, 이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큰 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 크기로 잘라내는가, 이것이 이제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을 큰 바위지만은 이렇게 짬을 이용해 가지고 흠집을 조금 내고는 이 핀야를, 근데 이거 쇠기정이라 그럽니다. 쇠기정을 파 가지고 큰 망치 두드리면은 이큰 돌도 아주 금세 2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입니다.